그때여 춘향과 도련님과 단둘이 앉아 통울음으로 울음을 운한디. 옛절 통곡 해원성은 다 좋지. 단장 곡을 섞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다를 어쩌고 가실라요. 다 좋지. 도련님은 올라가면 병문기죽 제상가흥 효조승여 정실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청운에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지내실제 자리남은 찬찬비야 요만 끈이나 생각 허리 다 좋지. 인제 가면 언제 와요? 볼날이나 일러주. 금강산 상봉익 평지가 되거든 은노실라요. 다 좋지. 서남북 더운 바다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마두가 허거든 오실라요. 실라요. 다 좋지. 본종용 풍종호다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거미 가는 데는 바람이 다? 가니 희인 가신 곳 백년 소천 나도 가지 좋다. 도련님 이 기가 안 막혀. 다 좋지. 오냐 춘향아 오지 마라. 오나라 정부라도 각본동서 힘그리워 규중심쳐 들고 있고 공문안가 천리외흑 관산월야 높은 절에 주어을 강산이 정박헌디
개묘 상사언니 더워 나와 깊은 정은 상봉 헐날이 있을 테니 쇠끝같이 모진 마음 홍로라도 녹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미간타로 기만 기다려라 둘이 서로 발광으로 오름을 운다